안녕하세요. 키위의 요리 세상입니다. 오늘은 풋고추 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풋고추 10개예요. 그린 페퍼, 10 그린 페퍼, 풋고추 10개, 양파 반개, 하프 어니언, 이건 롱 어니언, 대파예요. 대파 조금, 리틀 캐럿, 당근 조금 필요하고요. 헷갈립니다. 이거는 가른 돼지고기예요. 포크, 그라운드 포크, 가른 돼지고기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작은 마늘, 3 cloves of garlic, 마늘 3쪽, 그리고 여기 3 eggs, 달걀 3개 있으면 되겠습니다. 먼저 속에 들어갈 재료부터 만들까요? 먼저 풋고추는 꼭지를 떼시고요. 반으로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속에 씨는 이렇게 빼내주세요. 깨끗하게 이렇게 위에서부터 이렇게 긁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빼시고요. 또 하나 꼭지 떼시고요. 반 하프 위에서 꼭지 쪽에 아래쪽에서부터 요렇게 손으로 잡고 하는 게 편하겠다. 이렇게 깨끗하게 속을 파내주세요. 이렇게요. 꼭지 떼시고 하프 반 가르시고 위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위로 흩어야 되겠네요. 위가 아니고 여기 아래니까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자 이렇게 속은 다 반해놨고요. 이제 속재료에 들어갈 채소를 썰어 보겠습니다. 먼저 양파는 곱게 스코어 칼집을 잘 잔 칼집을 내셔서 찹스 잠깐만요. 이렇게 잘게 다져주시고요. 이렇게 다지다가 이렇게 세워서 천천히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나머지도 이렇게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오늘은 풋고추니까 피망은 안 들어가고요. 여기에 캐럿, 당근도 얇게 슬라이스해서 이 정도 이렇게
같이 썰어서 돌려서 찹스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썰어서 돌려서 찹스 이렇게 다져주시고요. 여기에 롱어니언 대파도 정도 하프 반 이렇게 이렇게 또 반반 해서 찹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갈릭, 마늘도 얇게 슬라이스 해서 찹스 다져주세요. 소금 다 준비됐습니다. 그럼 먼저 그라운드 포크 갈은 돼지고기예요. 갈은 돼지고기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밑간을 해보겠습니다. 솔트, 소금, 천일염이에요. 천일염. 원 스몰 티스푼 약간 많게 넣어주세요. 왜냐하면 채소도 있고 계란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라운드 블랙 페퍼, 후춧가루 솔솔 뿌려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간이 잘 고루 배도록 그리고 고기에 끈기가 생길 수 있도록 이렇게 저어주세요. 저어졌으면 여기에 아까 다져놓은 어니언, 양파 캐럿, 갈릭, 롱어니언, 대파 같이 넣어주시고요. 고루 섞어주세요. 자, 고루 섞어주시고요. 여기에 원 에그 달걀 하나를 이렇게 깨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플라워 밀가루예요. 밀가루 소복하게 한 큰술 넣어보시고요. 농도를 조정해야 되니까 섞어가면서 골고루 섞어주세요. 농도가 너무 질면 안 되니까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한 큰술만 넣어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농도가 나왔으니까 양에 따라서 조절하시면 돼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잘 됐습니다. 그러면 반죽은 다 됐고요. 여기에 고추에다가 플라워 밀가루 한 큰술을 넣어서 고추 속에 나중에 고기가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묻혀주세요. 분량의 밀가루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여분의 밀가루는 털어내시고요. 앞 뒷면을 골고루 묻혀주세요. 이렇게 여분의 밀가루는 털어주시고요. 이렇게 이게 밀가루가 들어가서 접착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톡톡톡. 톡톡톡 털어주시고요. 여분의 밀가루는 털어주시고요. 여기에 속을 넣어 보겠습니다. 반 갈은 고추에 고기 소를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반죽이 너무 뭔가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중앙에 넣으시고 가장자리로 밀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풋고추가 더 크면은 더 좋겠네요. 아삭이 고추로 하면 고추가 커서 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중앙에 바르시고 푹 넣어주세요. 이거는 큰맘 먹고 해야
맛있는 요리를 먹으려면 인내력도 필요하네요. 이제 속을 꼼꼼하게 다 채워주시고요. 속을 다 채웠습니다. 그럼 여기에 플라워 밀가루를 위에 솔솔 뿌려주세요. 솔솔 뿌려주시고요. 너무 많이 안 뿌려도 되니까 솔솔 뿌려주시고요. 달걀 에그 투 에그 계란 두 개 이렇게 깨 넣으시고요. 끈적거려요. 여기 예 달걀에 간을 해주세요. 솔트 소금 원 스몰 티스푼 넣어주시고요. 잘 풀어주세요. 흰자와 노른자가 잘 섞이게 잘 풀어주세요. 그래야 잘 달라붙으니까요. 흰자가 몽글몽글한 흰자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풀어주세요. 계란이 잘 풀어졌습니다. 그러면 넥스트 켜시고요. 미디움 히트 중불로 하시고요. 프리 히트 3 미닛 3분간 예열해 주세요. 지났습니다. 불은 로우 히트 약불로 하시고요. 이건 포도씨유, 그레이프씨드 오일이에요.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1, 2, 3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1분간 1 미닛, 1분간 기름을 데워주세요. 기름이 데워지는 동안 후라이팬도 식고 해야 바닥에 달라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1 minute 1분이 지났습니다. 네, 기름도 어느 정도 데워지고 팬도 어느 정도 식었으니까 이렇게 고추 무친 거 하나씩 스푼으로 물에 담궈 주 계란물에 담궈 주시고요. 고기 바른 쪽이 아래쪽으로 가게 이렇게 놔주세요. 이렇게. 고기 바른 쪽이 밑으로 가게. 돌리고 바로 놓고 돌리고 건져서 놓고 처음에는 뒤집어 놓고 엎어 놓고 바로 건지고 이렇게
처음에 익기 전에 뒤적거리면 붙으니까, 달라붙으니까. 먼저 넣은 쪽부터 약간 밀어가면서 노릇노릇하게 지져주세요. 이렇게 해서 5분 5분간 구워, bake 5 minutes, 5분간 구워주세요. 5 minutes, 5분이 지났습니다. 자, 익었나? 와우, 맛있겠다. 프라이팬을, 이게 잘 달라붙는 프라이팬인데 예열을 잘 시켜서 이렇게 1분간 기름을 넣고 식혀서 하면 이렇게 하나도 안 달라붙고 잘 돼요. 오래된 프라이팬도 그렇게 쓰면은, 이건 팁이에요. 정말 좋아요. 뒤집어서는 4 minutes 4분간 구워주세요. Bake 4 minutes. 4분이 지났습니다. 뒤를 확인하시고요. 와, 잘 익었네요. 다 됐습니다. Turn off. 맛있게 잘 됐네요. 만들기는 조금 힘든데요. 그 별다른 거라서 한번 해잡숴 보시면 맛있을 거예요. 고추전 다 됐습니다. 그린페퍼 팬케이크 다 됐습니다.